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이제 지났고 이제 스승의 날에 남았는데 스승의 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 다할리아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할리아를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려볼 건데요. 일러스트는 어떤 의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파, 사진, 도안 등을 말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 있는 다할리아는 예전에 그렸던 다할리아처럼 통통한 그런 꽃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왠지 이 꽃이 좀 더 귀엽고 통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볼 건데 다할리아의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쪽 모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꽃잎들이 쭉 뻗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다할리아는 이런 느낌으로 꽃잎이 자라죠. 자, 이런 포인트만 잘 살려주셔서 스케치하시면 좀 더 예쁜 모양의 다할리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표현하면 이 밑으로 겹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대충 큰 구도를 줄이면 좀 이렇게 삐뚤삐뚤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물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쭉쭉 맞춰서 하실 필요 없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해줄 건데 크게 다할리아가 어디 들어갈지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먼저 큰 면을 칠할 때 좀 약간 넓은 붓을 쓰고 선으로 묘사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붓을 긴 이 붓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할리아는 여러 가지 예쁜 꽃 색깔들이 많지만 먼저 약간 연분홍색 느낌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을 살짝 연두색 톤으로 변화를 살짝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엔 살짝 진한 자줏빛 톤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에 힘을 좀 더 실어서 집중을 시켜주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연한 톤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살짝 보라색 느낌이 들어가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 느낌을 살짝 얹어주고 노란색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도화지 위에서 직접 흘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내주시면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럽죠. 이런 분홍색이 좀 약해 보여서 조금 더 분홍색을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살짝 핑크가 도는 느낌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진한 색 쓰지 말고 뒤로 쭉 빠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꽃이 먼저 말랐으니 여기 먼저 꽃잎을 묘사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스케치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사선 느낌으로 되돌리면 좀 너무 뻣뻣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한 가지 색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색을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에선 좀 더 강하게 묘사를 해주시고 뒤로 빠질 때는 좀 더 물을 많이 섞어서 혹은 색을 조절해서 좀 더 뒤로 얌전하게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꽃이 나타나겠죠. 자, 부분 이런 포인트를 살짝 넣어주셔도 입체감이 많이 살아납니다. 자, 그럼 이 꽃이 마를 사이에 이 분홍색 꽃이 살짝 마를 동안에 줄기를 표현을 해보죠.
좀 살짝 마른 것 같으니 이 꽃 먼저 꽃잎 묘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초벌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하셨다면 지금은 좀 더 정리를 할 때 좀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좀 더 완성도 있는 꽃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실 때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색 저 색 좀 섞어서 비슷한 색으로, 너무 생뚱맞은 색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비슷한 톤으로 변화를 주시면 그림이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쭉 그리면 그림이 너무 밋밋하고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약간 색 변화를 좀 주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잎사귀도 편안하게
자, 이렇게 잎사귀까지 표현을 해주셨으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의미인 다할리아를 그리고 간단하게 카드를 적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리면 매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할리아를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려봤는데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감사의 카드를 보내면 받는 분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귀엽고 통통한 다할리아 그려봤는데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